오늘은 활 잘 쏘는 총각 읽어줄게요. 옛날 한 시골 총각이 고향을 떠나 한양 구경을 갔단다. 이야, 여기 한양이로구나. 총각은 눈이 쉬는 그래. 길도 널찍하고 집도 끔찍하고 사람도 얼마 많게 한양 사람은 갈 때깔부터 다르구먼. 총각은 냉국 옷가게로 달려갔어. 총각은 가진 돈을 탈탈 털어 비단 옷을 사입고 멋진 활까지 사서는 어깨 척 둘러맸어. 이제 나도 멋쟁이 선비를 보일 테지. 총각은 기분이 좋아서 휘적휘적 걸었어. 그런데 제 앞에서 꽁 두 마리가 죽어 있는 거야. 총각은 활 하나를 꺼내 꽁 두 마리를 꾹꾹 깨었어. 그러고는 붙던 듯이 허리춤에 하고 다시 길을 떠났단다. 한참을 가다 보니 목이 말렸어. 목이나 축이려고 주막집에 들어갔는데 새인이 총각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활 하나로 꽁 두 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 소리에 사람들이 우르르 총각을 애워쌌어. 활 잘 쏘는 명국이 왔다면 야단이었지. 총각이 아니라면 손을 저었지만 서로 두말라도 신경도 안 썼단다. 아이고 별일 다 있군. 활이라도 쏘아본 적도 없는데 나고 보고 명국이라니. 총각은 슬금슬금 사람들 틈을 빠져나갔어. 그런데 웬 사내가 둘씩 따라오는 거야. 왜 나를 따라오지요? 정순 대감께서 선비님을 모셔오라고 하십니다. 총각은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사내를 따라갔어. 여보게, 나 좀 도와줄게. 정성은 총각을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았어. 요사이 우리 집에 감나무에 부엉이가 와서 울고 간다네. 그런데 다음 날이면 사람이 죽어 나가지 뭔가. 총각은 멀뚱멀뚱 정순 얼굴만 쳐다봤어. 자, 자네 화순씨로 벙이 좀 잡아줄게. 총각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둘러댈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 그러다 털컥 큰 소리를 치고 말았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오늘 밤을 잡겠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총각은 방 안에 틀어박혀 이리저리 군기를 했단다. 큰 소리를 쳐놨는데 뾰족한 수가 있어야지. 어느새 해 지금 무렵이 다 됐어. 뒹굴뒹굴하던 총각이 벌떡 일어났지. 그놈의 부엉이 활로만 잡으라는 법이 있나? 어떡하든 작용을 하면 되지. 총각은 옷을 헐헐 벗고 온몸에다 시커멓게 먹기를 했어. 한밤중이 되자 총각은 화살을 들고 방을 나왔어. 살금살금 나무 감나무가 기어올라 나뭇가지 웅크리고 말았지. 흐흐, 새끼 마귀 질했으니 아무도 부엉이라고 못 알아볼걸? 총각은 어둠 속에 숨어서 부엉이를 기다렸어. 푸르덕 드디어 부엉이가 날아와 나뭇가지에 앉았어. 총각은 슬금슬금 부엉이 꽁무니로 다가갔지.
그러고는 팔을 쭉 뻗어 부엉이 목을 꽉 쥐었어. 요놈 잡았다. 총각은 부엉이에게 활을 콕 박아서 아래로 던져버렸단다. 이튿날 아침 정승이 나와보니 감나무 밑에 화살 꽂은 부엉이에게 죽어있네. 당연히 총각이 쏜 화살에 맞았다고 생각했지. 하하하, 과연 대단한 솜씨야. 정승은 활 잘 쏘는 총각 이 마음에 쏙 들었어.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딸과 혼인을 시켰단다. 시골 총각이 정승 대감이 사위가 된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영국이 활쏘기 대회를 열었어. 어서 가세요. 자는 솜씨라면 부는 1등이야. 정승은 신이 나서 총각을 채촉했어. 배가 아프다 손이 아프다 총각이 밟을 핑계를 다 댔지만 소용없었어. 총각은 대화장으로 질질 끌려 나왔어. 다리가 후들후들 손이 바르르 떨렸지. 아이고 이젠 정말 망했구나. 마침 총각 차례가 되었어. 사람들이 총각 솜씨를 부르고 모여들었지. 저 양반이 어떻게 활 잘 쏜다며 맞아 한 번에 새를 두 마리나 잡은 명공이지. 총각은 일단 활 사이를 쭉 당겼어. 그러고는 눈을 부둥 뜨고 앞만 내려보았어. 이렇게 반나절을 바윗돌 마냥 서있었단다. 아유 답답하라. 얼른 활을 쏘게. 적성은 발을 동동 굴렸어. 그래도 총각은 꼼짝을 안 해. 이 사람은 어서 활을 쏘라니까. 발각 자극이랑 정승이 총각 발을 툭 터치. 그 바람에 핑 화살이 날아가고 말았네. 그때 마침 하나를 날아가던 솜씨 세 마리 중 두 마리가 화살을 맞고 턱 떨어졌어. 또한 날아가는 새를 맞췄다. 그것도 두 마리야. 구형꾼들을 입이 딱 벌어졌지. 총각은 다짜고짜 투덜거렸어. 팔을 치지 않았으면 세 마리를 다 맞췄을 텐데 총각은 화날 표정으로 활을 팽겨서 버렸어. 헤이, 아 다시는 활을 쏘지 않으렵니다. 그 뒤로 총각은 활의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았어. 정승도 더는 아무 말 못했더란다. 딱 한 번만 일세 호랑이 좀 잡아주게 여보게. 응? 참 싫다는데 또 이러십니까? 활 잘 쏘는 총각일 것이니까 다음엔 다른 이야기 읽어줄게요. 안녕.